뭐야? 물이 새네? 우리 집에도 물이 새는 거야, 이거? 안녕하세요. 날라리 전원생활의 양평대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전원주택 목재 관리 방법으로 우드 스테인의 종류와 선택, 그리고 이를 셀프로 칠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봄에 전원주택 관리 및 수리를 많이 해주어야 하는 이유는 여름만 되어도 벌과 모기, 기타 더위와 장마 등으로 집 이곳저곳을 관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관리와 수리는 꼭 봄에 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봄철 전원주택 관리 2탄으로 셀프로 할수 있는 방수 처리, 찢어진 실리콘 보수,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해야 하는 정화조 청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에는 많은 실리콘이 쓰이는데요. 이 실리콘은 외부에 장기간 노출되면 어쩔 수 없이 갈라지고 뜯어지고 초기에 방수나 씰링 효과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은 다행히 여지껏 단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난 봄비가 유독 많이 내린 날 계단 고정창에 빗물이 누수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기록적인 장마를 보였던 지난 여름에도 그런 적이 없었던지라 보면서도 적잖이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요. 걱정한다고 물이 안 새는 것도 아니니 우선은 셀프로 막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전원주택은 사람을 부르면 정말 비싸니까 일단은 셀프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밖에서 살펴보니 물이 샜던 고정창 주위로 실리콘과 벽체 사이에 군데군데 크랙, 즉 금이 간 곳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서 우선은 이렇게 금간 부분을 막아보자 생각하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방수 실리콘이었습니다. 방수 실리콘을 도포하고 헤라로 마무리를 할까 생각하였습니다만, 그러자면 기존 실리콘을 일단 다 걷어내고 실리콘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데, 솔직히 사다리로 올라가기에도 쉽지 않은 높은 곳에 있어서 쉬운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창틀 실리콘 도포에는 솔직히 자신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몇번 하다가 망친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좀더 검색하던 중에 방수 크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탄탄 방수 크림이라는 것인데, 일단 일반 보습 크림처럼 크랙이 나온 곳에 그저 발라만 주면 방수가 된다고 하고, 또 여러 소개 영상들도 유튜브에 있어서 일단 이 제품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우선 창틀에 바로 바르기 전에 그 바르는 방법과 느낌을 알기 위해서 계단 주변 콘크리트에 갈라진 틈에 발라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쉽고 부드럽게 떠지고 발라지며, 남은 크림은 다시 통 안으로 넣어주면 되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냥 그 피부에 바르는 수분 크림을 바르는 그런 느낌과 비슷하였습니다. 이제 실제로 창문 누수에 발라보았습니다. 창문이 높은 곳에 있어서 집 사다리로 다소 짧았지만 최대한 위쪽까지 발라주려고 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얇게 여러 번 발라줘야 한다고 해서 실리콘뿐 아니라 외벽까지도 최대한 넓게 그리고 여러 번 발라주었습니다.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 투명한 부분과 흰색으로 경화가 되었습니다. 설명은 투명이었는데, 좀 많이 바른 곳은 투명이 아니라 흰색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탄탄 방수 크림을 발라준 이후로 비가 한번 왔었는데, 다행히 창틀로 물이 새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지난번 폭우처럼 많은 양의 비가 온 것은 아니므로 비가 많이 올때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일 이렇게 크림을 칠하는 것만으로도 누수가 되던 곳에 방수가 된다면, 그건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전원주택 관리의 필수 용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실리콘이 떨어진 곳을 셀프로 보수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이렇게 외부 실리콘은 경화가 되어서 떨어지고 갈라지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곳을 통하여 어떤 습기나 악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니 벌들과 모기들이 괴롭히기 전인 이 봄에 반드시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선택한 실리콘은 수달사에서 나오는 픽스올이라는 실리콘입니다. 이 제품도 이미 많은 호평이 있는 제품입니다. 돌과 나무, 콘크리트에 모두 사용 가능하며 접착력이 우수한 제품이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으로 외벽 석재에 손상된 실리콘을 셀프로 보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실리콘은 과거에도 몇 번 쏴봤지만 사실 쏘는 것보다 헤라로 마감질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이번 부분은 실리콘 도포 면적이 세면대 등보다 훨씬 넓어서 좌우로 나눠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해보니 수달사에서 나온 픽스올 이 제품 꽤 괜찮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도나 탄성의 느낌이 잘 발라주면 제 역할을 충분히 다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일반 실리콘의 묽고 약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점도도 진하고 두껍고 고무가 깊게 고정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역시나 아내도 옆에서 보다가 해보겠다고 해서 맡겨보았는데요. 오, 이런, 역시 저보다 훨씬 잘하네요. 뭐든 저보다 잘하는 아내가 저보다 더 전원 체질인 듯합니다. 실리콘을 셀프 보수한 뒤의 모습입니다. 전문가처럼 깔끔히 마무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셀프로 저와 아내가 한 것 치고는 이전에 비해 잘 보수된 모습이라서 뿌듯했습니다. 돈도 굳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년에 한 번 하는 정화조 청소입니다. 이것은 셀프로 안 되기에 업체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전원주택은 거의 대부분이 정화조를 사용하므로 어느 정도 그게 차면 그것을 빼줘야 합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이 업체분들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보통 정화사라고 합니다. 근처에 정화사에 연락을 하시면 와주십니다. 정화조를 열고 상태를 보니 그것을 치울 때가 됐다고 하십니다. 작년 봄에 치웠으니 거의 딱 1년 되었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매우 간단합니다. 전용차가 와서 호스를 넣고 그것을 퍼가면 끝입니다.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이제 또 1년 마음 편히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전원주택의 관리는 꼭 봄에 하셔야 합니다. 특히 실리콘 및 외벽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화조도 미리미리 청소를 해야 장마와 더위 그리고 벌과 모기 및 기타 곤충들이 괴롭힐 때 수리를 안 하시고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화단과 정원의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봄철 전원주택 관리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라리 전원생활의 양평대군이었습니다.